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나비숲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좀 늦게 펴가지고 제가 많이 기다렸죠. 근데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요런 끝끝끝이 다 올라오는 게 꽃대를 물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나무 끝에서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순을 쳐줬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래서 꽃도 더디게 피고, 하지만 오래 볼수 있으니까 얘는 겨울에 집에 들어가서도 온도가 맞으면 얘는 꽃이 피거든요. 이렇게 파란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아우 너무 예쁘죠? 아우 나비숲 진짜 이 꽃은 보시는 분들은 다 반한다니까요. 너무 예뻐요. 아유 솔채가 이제 여기 이제 많이 폈어요. 계속 오랫동안 펴졌는데 지금 올라오는 이제 새로 올라오면서 또 꽃이 피어줄지 모르겠네요.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씨가 맺히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한 송이. 아이고 예쁘다. 아, 여기 또 하나 피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또 잘라줘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잘라주면 뭐 씨앗 글쎄요. 근데 나중에 피는 아이는 뭐 씨앗 받고 이런 애들은 그냥 아직은 잘라낸 다음에 꽃을 봐야 되겠어요. 꽃을 좀더 보고 이러다가 이제 잘못 자르면 꽃이 달려있는 애를 또 자르게 된답니다. 대풍등 보세요. 얘네들도 이렇게 가지 끝에서 계속 이렇게 맺히거든요. 이렇게 꽃이 가지 끝이 이렇게 나오면서 꽃을 이렇게 물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꽃이 이렇게 계속 피어진답니다. 정말 매력있는 대풍등입니다. 아 요거 아카파센스 지금 여기 이제 심으려고 갖다 놨거든요. 지금 꽃밭에 하나 있는데 요 아이는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갖고 왔어요. 아우 이게 아마 구절초 같기도 하고 근데 얘도 좀더 잘라줘야 되겠어요. 키가 엄청 크고 지금 계속 잘라줘서 밥이 많아지긴 했거든요. 그냥 삽목은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되겠어요. 조금 우르르 쓰러졌는데 밥이 그리고 키가 너무 크면 힘들어지니까 좀더 잘라야 되겠어요. 아유 재밌어요. 잘라줄 때 싹둑싹둑 재밌습니다. 이것도 좀 지금 잘라져서 3개 4개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얘네들이 꽃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키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국화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계속 이렇게 그 국화나무 보면 동그랗게 크게 아주 푸짐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화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순을 치고 치고 계속 이렇게 잘라주면서 그래서 밥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잘라준답니다. 저도 이거 이게 아마 구절초인 것 같아요. 구절초. 저도 이거 계속 이제 삽목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우 그냥 밥 풍성하게 엄청 풍성해졌어요. 이렇게 작품을 또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지금 밑에 삽목둥이들 크고 있거든요. 걔네들 크고 있는 애들 크고 있고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너무 키가 크면 쓰러지고 하니까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버들마편초도 이렇게 키가 커서 쓰러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싫으면 그냥 이거 가지 끝, 얘 꽃이 피었어도 이걸 잘라서 그냥 꽂아주면 얘는 살아요. 얘는 진짜 불이 잘 내려요. 얘는 그냥 진짜 잘라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자르고 그냥 꽂아주면 얘는 뿌리 진짜 엄청 잘 내려요. 얘는 진짜 버들마편초는 어떤 나무들보다 더 뿌리가 진짜 더잘 내린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키도 크고
월동도 잘 되고. 키가 커서 단점은 좀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 그래도 정말 매력 있어요. 진짜 키가 큰 아이들, 매력 있는 아이들 오늘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버들맛 변초. 진짜 첫 번째 제가 이제 요거 잘라서 삽목을 했는데요. 얘는 그냥 잘라서 그냥 꽂으면 꽂힌 상태에서도 꽂아도 뿌리가 아주 잘 내려요. 그래서 좀 짧게 키우고 싶으면 자르시면 돼요. 잘라서 꽂으면 되는데 저는 꽃이 피어 있어서 그냥 이대로 놔두고 이제 얘는 꽃이 엄청 오래 가요. 얘 진짜 설이 내릴 때까지 진짜 꽃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꽃 좀 보세요. 꽃이 잔잔한 꽃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버들 마편초는 키가 있어서 맨 뒤에 하단 뒤편에다가 저도 이제 요 끝에다 뒤에다 심은 거예요. 심어서 여기 이제 여기는 지금 고리거든요. 고리 저 있는 그 언덕에다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쓰러져도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역할을 다해요. 그래서 키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씨앗도 월동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꽃을 예쁘게 볼 수 있는 매력 있는 버들맛 편초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말 예쁘죠? 진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피고 있으면 정말 예뻐요. 버들맛 편초는 그 화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약방의 감초처럼 얘는 빼놓지 않고 키우는 모든 가드너님들이 다 키우는 버들맛 편초랍니다. 또 키가 큰 아이. 얘가 지금 저 거의 목 정도 키가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적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저도 여자들 키에 보통 키랍니다. 그 정도로 얘도 키는 크지만 얘는 이렇게 잘 묶어졌어요. 얘는 이렇게 지지대를 해서 묶어졌더니 꽃이 이렇게 지금 한아름 되었잖아요. 진짜 예쁘죠. 범부채. 정말 이것도 진짜 제가 요거는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요걸 주셨어요. 처음에 그리고 제가 이 범부채 씨앗을 받아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심어놨는데 그게 싹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범부채 씨앗으로 해도 얘는 제가 봄에 작년 봄에 뿌려놨다가 올해 싹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싹이 나왔는데 얘가 풀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그때는 꽃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얘네들을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보니까 범부채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들 야생화 사장님 주신 것도 있고 제가 씨앗으로 파종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범부채가 지금 여기 여기랑 저쪽에 이제 두 군데 있는데 그래도 얘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있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해서 묶어줬더니 아주 꽃도 이렇게 한아름 되어 있고 진짜 꽃이 하나하나 보자면 꽃이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깨순이에요. 근데 얼굴이 깨순이지만 꽃이 너무 예쁘게 생긴 범부채. 이것도 키가 크지만 큰 아이이면서 매력 있는 진짜 월동 진짜 잘 되거든요. 애기 범부채는 노지에서 이쪽에서는 저희 북구에서는 이게 월동이 안 되지만 이 범부채는 얘네들 다 월동하고 깨어난 아이들이거든요. 월동해서 나온 애들이라서 제가 볼 때는 얘는 월동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요 키 큰 아이 범부채 요것도 또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예쁘죠. 하늘 바라기는 빼놓을 수가 없죠. 아 근데 제가 노란색을 봤거든요. 노란색을 봤는데 얘가 워낙 저한테 강한 이미지로 너무 예쁘게 색이 이렇게 예뻐서 왠지 노란색은 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데리고 왔어요. 색깔별로 다 키우고 싶었는데 안 데리고 왔답니다. 그냥 요 색깔로만 요 색깔로만이라도 이렇게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키우려고요. 이게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한 포트에 15cm 분인데 만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아이로 그냥 풍성하게 키우려고. 여기 씨가 생기면 그냥 여기를 그냥 이제 잘라주지 않고 씨가 장마 지근하면 씨가 그냥 맺히게 놔둬야 되겠어요. 씨를 받아서 요 아이는 진짜 많이 키우고 싶어요. 요거 진짜 하늘 바라기. 요것도 키가 크지만 요거는 제 허리만큼 온답니다. 지금 더 크기도 하는데 지금 얘는 제 허리만큼 오는 크기거든요.
여기 키크나이 하늘바라긴 또 빼놓을 수 없답니다. 진짜 하늘바라긴 진짜 강력,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가격이 좀 있더라도 요거 한번 꼭 키워보세요. 색깔이 진짜 이게 지금 나무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색깔이 요렇게 여러가지 빛으로 나거든요. 너무 매력있는 하늘바라기 키크나이 이렇게 추천해드려요. 요거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접시꽃이에요. 이렇게 예쁜 접시꽃. 접시꽃도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얘는 또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저 지금 혼잎이 있었는데 혼잎은 지금 다 잘라버렸어요. 꽃이 다 피고 계속 피고 있는데 씨앗이 너무 맺히니까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걔는 잘랐는데 이 아이는 아직 키는 지금 얘도 하늘바라기처럼 제 허리만치 지금 와요. 얘는 그렇게 키가 크지는 않은 듯 합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접시꽃도 또 많은 사람들이 키우시죠. 요 접시꽃도 빼놓을 수 없답니다. 요 접시꽃도 월동은 굉장히 잘 되고요. 그 대신 씨앗 파종한 아이는 요런 접시꽃들은 겨울 오기 전에 한 9월달 정도부터 파종을 해놓으면 그 다음 해에 꽃을 볼 수 있어요. 봄에 씨를 파종해가지고는 그 해에 꽃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접시꽃은 꼭 필히 겨울 오기 전에 9월달 이후에 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 이 예쁜 꽃을 볼 수 있답니다. 키크나이 접시꽃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예쁘죠? 구독자님 이렇게 접시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부처꽃이에요. 부처꽃도 꽃이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도 월동도 굉장히 잘하고 이 아이는 참 착해요. 아주 힘들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들은 다 까다롭지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거든요. 까다롭지도 않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키가 커서 조금 지지대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쯤이야 뭐 예쁜 꽃을 보려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요 부처꽃도 이렇게 키가 커요. 키가 커가지고 얘는 지금 제 거의 코 있는 데까지 왔거든요. 키가 제일 높은 아이 요게. 제 코까지 왔는데 그 키가 그 정도로 커요. 지금 꽃이 피고지고 하면서 이 아이도 계속 늦게까지 꽃을 피워주는 아주 매력있는 부처꽃이랍니다. 이렇게 키 큰 아이가 있고 요거 또 외성종이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개발들을 잘 하셔서 신품종 개발들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 큰 아이들 또 외성으로 작게 또 이렇게 신품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요 부처꽃도 신품종 아니 저기 외성종이 있어요. 외성종을 키우셔도 괜찮죠. 이렇게 키 큰 아이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외성종도 있으니까 외성종 키우시면 돼요. 키가 큰 아이 또 부처꽃 또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예요. 요거는 외성종이거든요. 외성종인데 키가 지금 제 엉덩이까지 허리 밑에까지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요 아이도 이렇게 꼭 부뚤레야처럼 꽃이 이렇게 피죠. 이런 식으로 꽃이 더 그냥 일반 부처꽃보다 꽃이 더 풍성해요. 이렇게 부뚤레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꽃방망이 형식으로 이렇게 자란답니다. 키 큰 아이가 싫으시면 이렇게 외성종 키우셔도 돼요. 이것도 부뚤레가 아니라 부처꽃입니다. 지금 이거 리아트리스가 꽃이 많이 졌잖아요. 졌는데 이 아이도 키가 제 가슴선까지 와요. 가슴선까지 오는데 이것도 키 큰 아이. 이거는 조금 이렇게 무리 지어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도 괜찮지만 이거 이렇게 무리 지어서 이렇게 피워주면 매력 있습니다. 저도 올해 이렇게 세 송이가 같이 이렇게 피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또 번식도 잘하고 있어요. 번식 엄청 많이 해놨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해질 듯 합니다. 리아트리스도 키가 크지만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면 요 아이도 예쁘게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요 아이들 이제 다 꽃이 다 돼가지고 이제 씨앗이 이렇게 맺히고 있습니다. 어머나 여기 미스 페퍼 보세요. 꽃이 다 졌는데 꽃이 또 이렇게 얘네들은 잘라주지 않아도 그냥 또 꽃이 생기고 하나 봅니다. 어머나 웬일이야. 너무
얘 미스 페퍼 정말 이쁘잖아요. 꽃이 또 이렇게 피고 있고 여기 클레오파트라도 지금 꽃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이트 캔디예요. 화이트 캔디도 저의 허리선까지 키가 이렇게 자란답니다. 얘는 꽃이 이렇게 하얀 알사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얘 이름이 화이트 캔디랍니다. 이렇게 흰색 꽃이 이렇게 몽실몽실몽실 피어 있어요. 요 화이트 캔디도 키가 좀 크고 줄기가 굉장히 갸날퍼요. 그래서 얘도 지지대를 해줘야 된답니다. 저도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묶어놨어요. 그래서니까 이제 지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지는 아이들은 조금 흰색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보기 흉하잖아요.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조금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이런 꽃들을 예쁘게 계속 오래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드너들이 식물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쁜 꽃을 계속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조금만 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안 주면 이 아이들이 안 예뻐요. 안 예뻐요. 그래서 이런 지저분한 거는 계속 잘라주면서 키우면 훨씬 이렇게 잘라주면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도 또 힘을 받고 더 예쁜 꽃들을 많이 피워준답니다. 키 큰 아이 요 화이트 캔디도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키 큰 아이 요 좁쌀풀은 또 빠질 수가 없죠. 요 좁쌀풀 요 아이가 요 아이는 지금 제 허리만큼 올라와 있어요. 얘도 꽃이 한번 피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요게 지금 요거는 씨앗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또 꽃이 피어지고 또 새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이 피어지네요. 정말 좁쌀풀 올해는 또 새로운 모습을 제가 또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이 아이 꽃을 못 봤답니다. 이 아이를 글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작년에 왜 못 봤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없나 보다 했는데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꽃을 못 봐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주 작년에 못 보았던 그 목까지 이렇게 보여주나 봅니다. 그 좁쌀풀도 진짜 이 아이도 꼭 한번 키워보세요. 키는 있지만 지금 제가 얘 이렇게 또 얘도 묶어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번식을 아주 잘해요. 뿌리 번식이 굉장히 잘 돼서 요거 좁쌀풀도 추천해 드립니다. 키 큰 아이 좁쌀풀 월동도 굉장히 잘 돼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아이들은 월동도 잘 되죠. 꽃도 예쁘고 얘네들은 힘들지 않게 까다롭지 않게 쉽게 키울 수 있는 요런 아이들이랍니다. 좁쌀풀입니다. 너무 예쁘죠? 별꽃 같아요. 노란 별을 닮았어요. 이거는 벨가못입니다. 벨가못도 제 허리만치 오는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벨가못 지금 꽃이 다 졌어요. 핑크색이랑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데 이 아이 꽃도 굉장히 예쁘답니다. 이 아이도 키가 제 허리만치 오고 얘도 이렇게 지지대를 해줘야 돼요. 묶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도 월동도 잘하고 번식도 잘하고 그래서 벨가못도 키 큰 아이 중에 빠질 수 없는 아주 매력둥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벨가못까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씨를 파종해서 키우는 백일홍 이런 아이들이죠. 이 아이도 키가 크지만 해마다 요거는 봄에 씨앗 파종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백일홍도 이런 꽃 키는 커서 조금 지지대가 필요한 아이지만 이렇게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키 큰 아이 오늘 이렇게 제가 키우면서 3년차 되면서 이런 아이들의 장점 단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키가 크면서도 순둥순둥하게 잘 자라주고 꽃 피워주는 꽃들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오늘도 저와 함께 저희 꽃밭 구경 잘 하셨나요? 또 저의 소개가 추천해 드리는 꽃들이 좀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이렇게 심어 보세요. 저도 제가 경험하면서 키워보는 아이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